퇴근한 거 아니었어? 퇴근했다가 할 일이 남아가지고요. 그 거래처에서 급한 업무 메일을 보낸다고 해서. 메일 확인은 집에서 해도 되잖아. 그게... 그걸 방금 밖에 들어가지고 도로 집에 가려고요. 그 집에 데려다 줄까요? 아니 어차피 뭐 가는 길이니까. 급한 메일 확인해야 한다며. 아, 예. 말이 또 그렇게 되는구나. 너 무슨 생각해? 에? 얼굴은 왜 빨개지니? 그럴 리가. 너 지금 내 손. 병원에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상태는 좀 어떤가요? 아직 의식이 없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. 나의 해피엔드.